그럼 작가님께서는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보면 네. 돈을 버는, 진짜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 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만 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벌 생각? 네. 거기에 모든 삶의 선택의 기준들, 생각들이 거기에 다 꽂혀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그 1초에 1,100만 개의 정보를 가지고 온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옷, 그리고 어떤 표정, 어떤 눈동자 색깔, 어떤 머리 색깔, 어떤 머리 스타일, 이런 거를 뇌는 사실은 다 기억한다는 거죠. 네. 다 인지를 하는데, 그냥 하물며 이제 옷에 어디 뭐 부풀하기가 생긴 것까지 다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지나가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맞는 것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네. 아, 저기에 저 시계는 아니지, 이런 식으로 차고 그쵸. 지나갈 것이고 네. 와, 저런 스타일 좋은데, 이런 거. 머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 머리를 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참 괜찮을 텐데 네. 아, 혹은 아침부터 머리를 왜 저렇게 했을까, 그게 보인다는 거죠. 네. 신발 파는 사람은 신발이 보일 거고.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1,100만 가지 중에 40가지를 빼고 네. 다 필터링을 한대요. 오. 근데 그 40가지는 우리가 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믿는 것만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1,100만 가지 정보 중에 40가지 빼고 필터링을 한다? 네. 자,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쵸?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는 이게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네.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걸 얘기하고 어디 논문에 나와 있고 근데 제가 그거를 과연 그럴까? 라고 했을 때 어느 날 제가 최면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네, 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 기억을 잃은 거예요. 그럼 오래 누워있다가 깨어났는데 기억이 아예 안 나. 근데 그 사람 최면을 했는데 차 남바, 차 종, 네. 그리고 그 사람 얼굴까지 기억을 해낸 거예요. 체면을 통해서? 네. 그래서 실제 범인을 잡았던 사례가 있다는 걸 제가 방송에서 보고 그러니까 뇌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보고 듣고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뇌는 다 보고 듣고 느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돈 버는 생각만 하면 그 1,100만 가지 정보를 내가 지금 현재 내 삶에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로 보고 듣고 느끼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거기서 신이 나가지고 천억 원을 벌었다는 생각만 한 거죠. 와. 이제 보통 이제 뭐 시크릿 같은 책들 보면은 네. 이제 네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은 뭐 그거를 뭐 100번 써라. 아니면 뭐 날마다 그걸 외쳐라. 네. 뭐 이런 거를 가장 1차원적으로 제시를 해주잖아요. 예, 예. 그 실제로 이제 제 주변에도 그런 걸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뭐 인터넷에서 많이 쳐보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뭐 이런 뭐 100번 쓰기라든지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네. 외치고 뭐 명상하고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 같아요. 저도 사실은 확언을 한 거거든요. 네. 시크릿 같은 거죠. 나는 천억 원을 벌었다. 네. 천억 원을 벌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시작했냐면 요번 내년엔 10억 벌어야지 그거는 이제 이뤘고 내후년에는 100억 벌어야지 지금 1억 하고 있고 네. 그 다음 년에는 1000억 원을 벌어야지 이러다 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연봉 1억을 생각하면 1억을 벌 아이디어밖에 생각이 안 나고 10억을 벌 생각을 하면 10억 벌 아이디어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10억을 벌고 그 뒤에 돈을 더 벌려면 또 10억을 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처음부터 천억을 벌 생각을 하면 천억을 벌 아이디어를 찾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 1,110억 원을 네. 그냥 한 번에 벌자. 네. 나는 그 능력이 있어. 그래서 사실은 자기 암시가 시작이 돼요. 나는 1,110억 원을 벌었다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1,110억 원을 벌었다. 나는 1,110억 원을 벌었다.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져요. 아, 잘 안 보게 돼. 내가 천억 원을 버는 게 점점 더 중요해져요. 점점 더 즐거워지고 그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한 달 동안은 불안했죠. 네. 아씨, 진짜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지금 나가서 뭐라 망했으니까 그쵸. 배달이라도 해야 네, 되는데. 그쵸. 근데 이제 배달도 하다가 멈춘 상태였거든요. 좀 뇌를 바꿔보겠다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근데 그때 깨달음이 와요. 네. 이 생각, 이렇게만 생각만 한다고 뭐가 바뀌어라는 생각이 나를 계속 가난하게 만들고 있었구나. 그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계속 그 생각만 했는데 제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 돈이 부족한 거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쓰면 돈이 된대. 그게 기본 전제가 틀린 거예요. 아... 무의식 중에 가난하니까 쓰는 거야. 그러면 뇌는 가난에 집중합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쓰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천억 원을 벌려고 쓰는 거야. 네.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 달라요. 내가 지금 내 뇌를 바꾸고 있어. 이렇게 네. 하면 뇌가 방법을 찾을 거야.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쓰는데 네. 저도 자주 썼거든요. 네. 저는 예전에 시키는 대로 할 때는 100일도 못 썼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있냐면 의지가 되게 약하구나. 이걸 쓴다고 이루어지겠어? 이 생각으로 가득한 거죠. 그쵸. 근데 생각을 바꾸면 뇌가 바뀌고 뇌가 바뀌면 성공이 보인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게 믿어지니까 네, 두 달 넘게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100억을 벌겠다 뭐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100억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 그쵸.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쵸. 그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으면은 뭐 100번을 100날 써도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네,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네. 천인이 쓴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대로야. 네. 왜냐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뇌에 프로그램 되는 거죠. 무의식 중에 써야 돼. 써야지 성공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작가님 입장에서도 쓰시긴 했지만 그 쓰시는 목적이 그 진짜 그 100억에 뭔가 몰두 거기에 맹물처럼 쓴 게 아니라 내 뇌를 100억의 뇌로 바꾸겠다. 이제 그게 이제 좀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네. 시크릿의 사례를 봐도 그 생각만 하던 사람들이 사례자가 되지 어쩌다 한번 생각해보니까 되던데요 이런 거는 없잖아요. 만약에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네.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한 번쯤 생각하잖아요. 네네. 죽고 싶다. 네, 맞아요. 네. 그 책에서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이 생각은 내가 하고 행동은 뇌가 한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아 이게 네.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뇌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1983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그 벤자민 리벡 교수가 네. 실험을 하나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뇌가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기에 앞서 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데 거짓말처럼 사람이 뭔가 의식적으로 하기 전에 네. 0.2초 전에 꼭 뇌에서 마치 주문하듯이 명령을 내리듯이 무슨 확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 사실은 뇌가 우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다. 그랬는데 그 0.2초 먼저 나온 게 어떻게 입증이 되냐. 그래서 계속 싸움이 있었대요. 그 과학계에서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가지고 계속 싸움이 있었는데 세계 3대 과학 저널인 그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네. 그 존 딜런 헤인즈라는 분이 엄청난 거를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무엇인가 생각하기 전에 10초 전에 뇌에서 먼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른쪽 왼쪽 버튼을 갖다 놓고 어떤 거를 누를지 마음이 들 때 하나를 선택해서 눌러라 라고 했는데 그 모니터 뇌에 그 붙여놓고 모니터를 해보니까 네. 10초 전에 이 사람이 오른쪽을 누를지 왼쪽을 누를지 미리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는 의지가 없고 네. 뇌가 사실은 사람을 조종한다라는 그쵸. 과학적인 게 증명이 되는 네. 하나의 큰 사례가 됐던 건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우리 뇌 과소성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네. 근데 뇌 과소성은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행동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변화가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운동선수인데 진짜 이 사람 더 열심히 해 누가 봐도 네. 근데 이 사람이 더 잘해. 근데 이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 사람은 운동은 안 하는 시간에도 운동에 대한 생각을 계속 시뮬레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더 연습을 많이 한 것처럼 뇌가 프로그램이 될까요? 생각을 많이 한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은 운동을 하고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뇌는 이 사람이 그 시간에 운동을 했다고 프로그램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데
원하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뇌가 가소성의 법칙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 그때 제가 너무 소름 끼쳤던 게 제가 원하는 생각만 했잖아요. 네. 아이디어를 누가 줬을까요? 제가 똑똑하고 그동안 책을 많이 읽었고 네. 뭐 학벌이 좋아서 전 다 아니거든요. 그럼 그 아이디어 네. 제가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고 사업을 하면서 계속 수익화를 하는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디서 나왔어요? 뇌가 저는 계속 아이디어를 내면 언어를 통해서 아 이렇게 하면 이걸 왜 몰랐지? 이거 자체가 뇌가 계속 아이디어를 그쵸, 주고 있고 그쵸, 저를 그쵸.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 요즘 현대인들은 아, 생각이 너무 많아. 행동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냥 해봐.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되게 무책임한 말이에요. 네.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삶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그렇죠. 힘들어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해봐야 되겠다. 네. 근데 해보다 보면 뇌가 보고 듣고 느끼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계속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보지 않고 그냥 한다? 네. 눈을 감고 마라톤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열심히 뛰다 보면 어쨌든 42.17km는 달리지 않겠어요? 네. 라고 생각하지만 눈 감고 완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도와준다 그래도 사실은 본인이 너무 끝까지 가고 싶어 그 열망이 있으면 눈 감고도 도움을 받고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열망이 없어. 그랬는데 누가 자꾸 손을 잡고 뛰어가재.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성심성의껏 이 사람을 도와줬지만 네. 이 사람이 아 누가 도와달래? 이거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해봤죠. 네. 그럼 우리는 아 진짜 고마운지 모르네 이 생각을 하지만 네. 상대방은 예를 들면 눈을 감고 있는데 계속 뛰게 만든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되는 거죠. 작가님께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뭔가 행동이라든지 이런 의지가 뇌에서부터 이제 시작된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의 뇌를 바꿔야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고 네.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 그 돈을 버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이나 뇌가 바뀌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거를 작가님께서는 이제 돈 버는 데라고 표현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